중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원은 8명으로 조사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양호 구청장의 부당지시 논란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라도 당사자가 의의를 제기해서 대처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 보면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에 가까우지 않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구 명동의 한 분양형 호텔 운영자와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익금 배분을 두고 갈등이 일었고 투자자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특정 호텔에 대한 위생점검을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고 이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중구의회는 특위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를 묵인할 수 없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여부 및 의혹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호텔권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집행과 위법 절차가 있었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또 구청장의 부당 지시 등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